2017년 삼성전자 연결 재무제표 기준 2분기 매출액 2조 1544억. 바로 2016년 11월 14일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의 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한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만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인지 얘기해 볼까요? 하만. 얼핏 들어보면 삼성의 자회사 중에 이런 회사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생소한 이름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이것.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는 제품 삼성 갤럭시 S8, S8 플러스, 갤럭시 노트 8 유저분들은 AKG 이어폰을 사용하시는데 이 AKG는 하만의 여러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하만을 인수한 이유가 스마트폰, 태블릿 PC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참고로 삼성전자는 하만에게 80억 달러라는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M&A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가액을 지불했습니다. 6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음향공학의 선두주자인 하만에 삼성은 왜 80억 달러의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저는 이 점에서 삼성의 AI 스피커 그리고 시장 규모가 2740억 달러로 전망되는 스마트카 시장을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만은 장인정신을 기반으로 IT 기술을 접목해 전 세계 그리고 전 세대의 음향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는 기업입니다. 길거리, 집, 스튜디오, 무대, 호텔, 회의장 등 언제 어디에서나 최고의 음향을 들려주기 때문이죠. 또한 AKG, 하만카돈, 인피니티, JBL, 렉시콘 등을 포함한 하만의 전설적인 음향 브랜드들은 전 세계 수천만 대의 자동차에 탑재되어 청각뿐 아니라 시각적인 면에서 운전자와 즐겁게 소통하며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장인정신을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하만의 파워는 자사의 고품질의 음향 및 인포테인먼트 브랜드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만이 가진 주요 사업 부문을 살펴보죠. 하만의 주요 사업은 커넥티드카, 라이프스타일 오디오, 프로페셔널 솔루션, 그리고 커넥티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더욱 탄력을 받은 스마트카 시장을 선도할 커넥티드카 사업 부문에 대해 알아보죠. 커넥티드카의 의미는 무선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차량과 외부 네트워크가 연결된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현재 하만의 혁신적이고 고도로 통합된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 기술들은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포르쉐 등 세계 최고의 자동차 제조사에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내비게이션,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통합 오디오, 사이버 보안, 커넥티드 세이프티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차 산업혁명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유에 대해 개인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이 결국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치정보 시스템의 실시간 업데이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위험감지, 원격 차량 제어, 사용자 경험을 통한 머신러닝이 가능해진다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절대 꿈이 아닌 다가올 현실이 아닐까요? 커넥티드카 부문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니 구독 꼭 부탁드려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로 라이프스타일 오디오 사업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만은 프리미엄 오디오 기술과 선진화된 소프트웨어로 일상에서 보다 원활하고 개인화된 즐거움을 고객에게 주고 있습니다. 집안의 사운드 시스템부터 차량용 오디오, 시장을 선도하는 헤드폰에 이르기까지 유저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최고 수준의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하만의 신조는 완벽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성능 및 첨단 기술에 완벽한 스타일을 더해 하만의 모든 제품 이미지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표현하기에 하만은 현재 전 세계의 그리고 전 세대의 팬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프로페셔널 솔루션 사업부입니다.
세계적인 뮤직 페스티벌인 브라질의 락인 리오, 인도의 갈리우드 스튜디오, 런던의 쓰리 머천트 스퀘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만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만은 콘서트홀, 영화관, 클럽, 경기장, 라디오나 TV방송, 호텔, 공항, 박물관 등 거의 모든 장소에서 동급 최고 수준의 오디오, 비디오, 조명 및 제어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넥티드 서비스 사업부입니다. 커넥티드 사업부는 세 종류의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사물 인터넷, 애널리틱스, 그리고 엔지니어링 서비스입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클라우드 서버를 바탕으로 한 사물 인터넷은 제품이나 솔루션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생산성을 높이고 명확한 의사결정으로 기업이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애널리틱스는 인사이트 창출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기업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만은 60년 이상 다져온 세계 최고 수준의 음향공학에 만족하지 않고 IT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28년 세계 최초 말하는 영화 시스템 구축, 1958년 세계 최초의 스테레오 수신기 출시, 1991년 AKG사 제품이 미르 우주정거장에 사용, 2015년 하만 사물 인터넷 기술 지능형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올해의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 우승. 하만은 끊임없는 혁신과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며 고객들에게 최고의 감동을 선사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부터 하만은 삼성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려요. 안녕.